진돗개 테마파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훈련을 통한 공연이 학대에 해당한다며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진도군은 공개된 곳에서 사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대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진돗개 테마파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달부터 진돗개 공연이 재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넘기와 경주 등을 하는 공연을 두고 학대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테마파크를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흥을 위해 진돗개를 반복 훈련해 공연에 세우는 것은 학대에 해당하고 훈련 과정에서 실제 학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에서 얘들을 성품을 이용, 살아있는 생명을 성품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 거죠. 진도라는 곳의 특산품으로. 진도군은 사육장과 훈련장이 모두 공개돼 있어 학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공연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충족되어야 하는 활동량을 늘리는 놀이이기도 하다며 훈련사와의 교감이 전제돼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란 과정 자체가 개하고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교감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학대 논란이 반복되면서 진돗개가 춤을 추는 공연은 폐지됐지만 입마개를 한 채 달리는 경주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 진도군은 주말 공연을 진행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존대로 공연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